지금 제 옆에 있는 게 V12S 서브바린 제품인데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봤을 때부터 어떡해 너무 탐나 이런 생각 드실 거고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물걸레를 발라할 수 있는 헤드로 바꿔놨습니다.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대로 계속해서 나의 물걸레를 적셔주고요. 더러워진 오수는 계속해서 이 안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제가 길을 지나가잖아요. 청소기 돌리듯이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깔끔하고 뽀송뽀송한 바닥을 위해 물걸레 청소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흔적 하나 남지 않아요. 흔적 하나 남지 않고 찐득찐득 쫀득쫀득한 케첩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긴요. 뒤쪽에 오수통으로 아주 깔끔하게 다 들어갔고요. 너무 감동인 건 여기 뒤에 있는 물통이 계속해서 깨끗하죠.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여러분들께서 나눠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 계속해서 깔끔한 롤러를 통해서 우리 집 바닥을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합니다. 대리석 바닥 얼마나 깔끔하게 될지 직접 앞쪽에 있는 얼룩으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내던지고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계란 떨어져서 계란 얼룩치고,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내가 확실하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내 바닥의 깔끔함을 위해서 신경 써줘 서브마린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보셨죠? 와, 자, 지금 V12 서브마린 제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자, 이쪽에서 한번 청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청소를 쭉 밀어주시고요. 다시 돌아오면서 대리석 자체가 다시 한번 뽀송뽀송한 우리 집의 바닥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청소할 때 깨끗한 물로 시작을 했다면 청소를 끝낼 때까지도 그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청소기 또한 청소가 간편해야 됩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하는 것처럼 밀어만 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분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더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더러워진 이 롤러 헤드를 여러분들께서 물에 솔솔솔 세척을 해두시고 깔끔하게 건조를 해두시면 될 것 같다. 우와,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내 손으로 닦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손 안에서 꿉꿉한 냄새가 올라왔던 거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간편하게 여러분들께서 비워보시고 세척까지 깔끔하게 해두시고 건조만 하시면 과정이 끝난다는 거. 30평형대 기준으로 한 16분 정도 물청소가 가능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냥 빨간색 레버를 잘 결합만 시켜주시면 끝이 납니다. 세워두시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만 주시면 됩니다. 평평해진 바닥 위에 여러분들께서 깔끔하게 딱 결착을 시키시면 준비는 끝났고요. 자, 가동을 쭉 시켜보고요. 이 상태로 쫙 밀어줬다가, 자, 마룻바닥입니다. 혹시나 물기가 머금고 세척이 안 되면 어쩌지? 자,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밀다가요 라운딩 해야지 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쓱. 자, 저는 가만히 있고요. 이 상태로 제가 뭐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대리석 바닥 요거 은근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끌미끌 거리면서 양옆으로 양념이 튄다거나 양옆으로 쫀득쫀득한 친구들이 있다거나 요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문제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어때요? 앞쪽에 있었던 찐득찐득 쫀득쫀득한 친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롤러는 깨끗해요. 자, 같이 한번 또 보여볼까요?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잖아요. 신기한 걸 넘어서서 일단 우리 집에서 청소한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자, 왔다가 반드시 여러분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왔다가 갔다가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어때요?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왔다가 갔다가 진짜 간편하죠? 3.7km입니다. 내가 압력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자유자재 핸들링 하나만으로도 구석, 모서리, 틈새, 아래까지 모조리 다 청소가 가능하겠죠?
진짜 이 공기청정기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딱 하고 들어와서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맡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드시죠? 제가 비겐 콰이어트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기를 한번 가까이 위치해 보고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뒤로 한번 떨어져 볼게요. 자, 지금 우리 고객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이 공기청정기가 점점 먼 거리까지도 바람이 쭉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원뿔형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는 공간까지 바람을 내보내면서 원뿔 형태의 팬을 통해서 넓은 공간 최대 30평까지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가장 강력한 10단계 바람 세기로 지금부터 소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훨씬 더 커졌잖아요. 필터 성능이 더 좋아졌잖아요. 바람이 더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어떨까요? 같이 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훨씬 더 크기가 커졌어요. 필터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먼 곳까지 바람길이 갑니다. 그런데 데시벨은 51dB 정도. 이게 다이슨의 기술력이고요. 손가락 하나만으로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바람 세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각도까지 0도, 25도, 50도 세팅 조절이 되고요. 우리 집의 수치의 변화를 그래프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